암을 겪었던 그녀. 본인도 진짜 암을 겪으셨군요. 봉사자이시군요. 네. 이야기는 5년 전에 시작되었다. 윤선희님은 2015년도에 우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부분절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3중 음성이라고 하는 유방암 중에서는 예후가 불량한 편에 속했습니다. 호르몬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인 거죠. 암 진단받기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오더라고요. 그 심하게 피곤이 몰려오고 그다음에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밤을 꼬박 새울 정도로 혈압이 심하게 많이 올랐어요. 한 180, 막 190 정도까지 약 먹기 전에는. 같은 이제 외부 자극인데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쉽고 이렇게 심하게 받더라고요. 각종 염증에 시달리다 암까지 겪게 된 그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몰려오는 절망감과도 싸워야 했다. 이거에 그 집중하다 보니까 그 제가 암 환자라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감이 없어지고 그 집중하게 되면서 너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암과 멀어지기 위해 지난 5년간 다양한 노력을 했었다는 선희 씨. 결국 5년 뒤인 현재 그 결실을 보았다. 아, 정말로 암이 호전됐군요. 마지막 영상이 2020년 4월 달에 CT를 찍으셨는데 그 결과에서 재발 없이 깨끗하다라는 판정을 받고 완치 종료가 되셨습니다.